여러분은 생참치를 드셔보셨습니까?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인트로가 진짜 애지간 이야기였으니 이제 생참치 얘기를 우리가 쉬는 시간에 잠깐 한 수다를 인트로로 가져오네. 자, 근데 생참치. 생참치는 좀 유익한 정보인 것 같아. 네, 왜 먹을 기회가 많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생참치다 그러면 오 뭔가 되게 비싸고 뭐잘 보기 어렵고 이런 식재료로 오해하시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애초에 냉동 참치, 생참치의 개념 그렇죠, 자체가 그렇죠. 없으신 분들도 있고 그냥 참치는 다그 결혼식장 가서 나오는 약간 그 뷔페 참치밖에 모르시는 분들도 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생참치는 한 번도 얼리지 않은 상태로 유통이 된 참치를 이제 생참치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물론 해동을 잘하면 당연히 맛있지만 생참치만의 그 부드럽고 야들야들한 그 그렇죠. 특유의 어떤 식감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생참치 얘기를 한 이유가 국내산 생참다랑어가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시기가 딱 이때입니다. 지금 저희가 방송이 올라갈 때까지만 해도 아직까지 물량이 있을 남아 거예요. 있을 거예요. 3월 중에 대부분 소진됩니다. 이 참다랑어 같은 경우에는 나라마다 쿼터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획량이 정해져 있어서 어족저합 보호를 위해서 그 이상 어획을 못하게 하는데 우리나라가 대부분 이제 2월쯤부터 이제 생참치가 나오기 시작해서 3월 달에 나오는 그 물량에서 쿼터가 끝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생참치를 공식적인 루트로는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때 이후로는 이제 생참치를 구하려고 해도 저기 스페인에서 넘어온 멕시코에서 넘어온 뭐 무슨 저기 뭐 몰타 이게 지중해 쪽 아니면 이쪽 아예 남미 쪽 이렇게 해서 넘어오는 참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적당한 사이즈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국내산 생참치는 작은 애들서부터 있어요. 한 20kg급에서부터 100kg 사이급으로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작은 애들은 싸잖아요, 가격이. 근데 그 이후로 생참치를 먹으려면 진짜로 200kg, 300kg급의 참치들이기 때문에 가격이 일단 비쌀 수밖에 너무 비싸고 없는. 그리고 지금 쿼터 마지막이기 때문에 물량이 한꺼번에 많이 풀리면서 가격이 뚝 떨어질 때예요. 이게 뭐 원무를 사시는 분 당연히 안 계시겠지만 저는 이제 2년 전에 원무를 사는 미친 짓을 했었죠. 45kg짜리 통참치를 친구랑 2등분을 해갖고 제가 이제 한쪽 절반 필렛을 받고 그 친구가 이제 반을 가져갔는데 그 친구 식당하는 친구였어요, 심지어. 그게 이 키로 사람 취미를 뭐 이따위로 해? 그게 키로당 10,000원이었다고. 그러니까 어. 저는 22만 원에 절반을 가져온 거예요. 우와, 엄청 그거 갖고 제가 싸다. 다 손질해 갖고 남은 순살이 13kg였어. 엄청 싸다. 그걸 갖고 50 몇인분 진짜 넉넉하게 먹어도 그런 거고 1인분당 200g씩 잡으면은 그게 50 몇인분도 아니지 70 몇인분이 나오는 양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뭐 노량진이나 이런 데 찾아서 생참치회 이렇게 치면은 지금 아마 있을 겁니다. 국내산이라고 뜰 거예요. 국내산 생참치회. 그래서 사이즈는 조금 작지만 그 부드러운 어떤 생참치만의 특유의 식감과 또 저렴한 가격으로 넉넉하게 참치를 즐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러분. 자, 어류 좀 아는 네. 남자들의 기타 리뷰. 네. 어류 타임즈. 어류 스틱 타임즈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생참치에 대한 정보를 드렸으니까 제가 가끔씩 이렇게 저희 어쿠스틱 기타 채널 아주 잘 어울리는 이런 먹거리 정보들 드리고 아,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안주가 깔려 있고 기타 치면서 술 한잔 하잖아요. 아, 좀 달라. 너무 아, 좀 좋지. 달라. 너무 아, 좋지. 그렇죠. 술 땡기네. 사실 우리가 뭐 어떻게든 기타와 관련이 있는 얘기니까 한 거예요. 그렇다고 치자고. 참치에 가장 잘 어울리는 안주. 아, 뭐래? 기타에 가장 잘 어울리는 음식. 참치. 예, 됐다. 젖었다. 어차피. 이미 말이 헛나온 순간 끝난 거야. 머릿속에 기타가 아니라 술이 술 들어가 있어. 얘기밖에 없어, 술이 들어가 지금. 있어, 술. 이미. 술로 가득 아이, 찼네. 젖었네. 자, 아닌 척 했지만 결국에는 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걸 들키고 FGX5를 바로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GX는 FG5에다가 앰모스피를 달아놓은 건데 FG5는 저희가 지난달에 할때 없었어요. 맞아요. 네, 이래서 스쿼드 리바이벌을 못하고 2009년, 2019년 올해 했었던 그 상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정말 치밀한 야마하. 풀 광수 해서 9.0, 9.0 이렇게 나왔었었는데 이번에는 169만 원으로 앰모스필이 장착이 돼서 나왔고요. 바로 스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한줄 평도 새로 해야 될것 같아요, 얘는. 네. 네. 메이드 인 재팬이고요. 전장 102.5cm.
무게는 2.19kg, 두께는 113mm, 구프레트 뜰레는 77mm, 트레디셔널 웨스턴 쉐입이고요. 솔리드 실테카 스프루스탑입니다. 솔리드 마호가니 축구판에 세미글로스 피니쉬 바디, 매트 피니쉬 넥입니다. 아프리카 마호가니 넥이고요. 헤드머신은 곧도 오픈기어. 본넛에 44mm 너비 가지고 있고요. 지판은 에본입니다. 지판 공률 반지름 400mm, 스케일 길이 633mm, 앤모스필 언더세드 픽업 컨택트 센서 마이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에보니 브릿지에 에보니 핀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우든 타입의 네, 그 핏가드를 보실 수 있고요. 3 시리즈는 그냥 블랙이죠. 네. 그리고 여기 이 5 시리즈는 또 하드 케이스가 제공이 됩니다. 3 시리즈는 폼 케이스고요. 자,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와, 목소리. 아, 이거 이게 약간 이 바디가 정말로 이 뭐냐 스트럼에 너무 그렇죠. 잘 최적화되어 있죠. 네, 최적화되어 있는. 알맹이가 없지 않으면서 감싸주면서. 좋아요. 우리가 이거를 되게 막 겹이 엄청 많은 그런 마호가니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기름 뺀 로즈우드라고 해도 될 거예요. 아, 비슷하다. 뭔지 알겠죠? 네, 약간 네, 로스티드 맞아요. 로즈우드 이런 느낌. 어, 맞아, 맞아. 그런 느낌. 그런 느낌. 결이 많이 느껴져요. 아, 맞아요, 맞아요. 풍성하고. 맞는 말이에요. 좋습니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앰프 가볼게요. 앰프 가볼게요. 하지만 앰프 SX5는 3시리즈에서 조금 아쉬웠죠. 맞아요. 과연 5, 앰프 GX5는 어떨지 기대해 봅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느껴지시죠? 네네. 그죠? 조금 작고 가볼게요. 네. 양상은 비슷해요. 양상은 비슷하긴 한데 확실히 스트럼 쪽은 좀 더 FS보다는 특화가 돼 있다는 느낌은 있어요. 맞아요. 가보겠습니다. 잡히죠? 아우 좋다. 바로 잡히네요. 여기에 베이스 EQ가 있거든요. 조금 네. 줄여서 들어볼게요. 아주 좋은 밸런스예요. 네, 좋아요 지금. 잘 잡히네요. 네, 마이크 쪽으로 가볼게요. 오, 마이크 좋아요. 괜찮네요. 이게 스트럼은 요 바디가 진짜 좀 잘 진짜 좋은 것 같네. 자,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있긴 해요. 이것도 좋긴 좋은데 맞아요. 그 EQ를 잡은 보람이 좀 덜 느껴지고요. 맞아요. 스트럼을 치는 순간 딱 와, 하이 살았네 이런 느낌 딱 오죠. 맞아요. 좋습니다. 이렇게 앰프 사운드 열심히 다 들어봤고요.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이거는 무제 들려드리겠습니다. 무제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정. 네. 무죄입니다. 무죄. 네. 맞아요. 무죄예요. 네, 무죄예요. 네. 자, 명욱 씨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릴게요. 이거 한 줄평이 필요합니다. 네, 예전에 했던 것들 이제 따라가서 이제 마지막이니까 거기에 이제 정점 찍어서 해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스 마스터라고 드리겠습니다. 예스 마스터. 그때 이제 FS5를 제가 공작 빈티지로 입었었는데 저는 이제 이쪽이 조금 더 그거에 비해서 좀 더 큰 피지컬과 이제 가문이 좀 더 큰 느낌이잖아요. 어허. 저는 왕족 빈티지. 아 왕족. 귀족 빈티지는 왕족 빈티지. 자, 이렇게 한 주평 시스템을 한번 정리정돈을 해봤고요. 이건 스쿼드 해봐야 되겠죠. 이거는 애초에 지난번에 스쿼드를 안 줬기 때문에 그렇죠. 처음 해보는 그렇죠. 스쿼드 텐션으로 줘보겠습니다.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없이 사운드 29,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76점. 저는 사운드 30,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77점, 평균 점수는 76.5입니다. 지난 시간에 FSX5가 75.5였고요. 저희가 FSX5를 할 때 이거 하면 한 76.5에서 77 나올 나올 것 같습니다. 했던 게 지금 여기서 나왔어요. 맞아요. 네, 이게 기본적으로 S보다는 G가 조금씩 점수가 높고요. 그리고 픽업을 딱 들었을 때 그런 충격적인 감동은 5보다는 3이 훨씬 3, 컸다. 3은 약간 픽업이 기타의 날개를 달아준 그 몇 안 되는 케이스 중에 하나로 맞아요. 기억이 될 것 같고요. 5는 솔직히 그 정도는 아니었고 그냥 픽업이 있어서 뭐 좀 뭐 괜찮네. 20만 원 추가해서 이 정도 픽업이면 뭐 괜찮지? 되겠다. 나쁘지 달려 않지? 나왔다. 이 정도. 근데 이거는 이제 5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 주면 이 픽업 달아줄게라고 했을 때 그냥 뭐 반반 이런 느낌일 것 같은데. 그렇죠. 저거 3 시리즈에다가는 저 픽업 저 20만 원 주고 달아줄까 하면 저 무조건 달아야 돼요. 그렇죠. 저거는 이거는 뭐랄까 이제 내가 픽업이 필요하다 하면 요거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런 느낌인 거고 저거는 단계 조금 더 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예. 그렇죠. 단계 더 나아요. 확실히. 네. 네. 3이 픽업이 주는 감동은 더 컸고요. 5는 뭐 상성은 나쁘지 않았는데 뭐 이거의 기타에 대한 어떤 평가를 뒤집어버릴 만큼의 그런 임팩트는 아니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4시간에 걸쳐서 F시리즈 레드라벨 엄무스필과 콜라보레이션 한번 즐겁게 살펴봤고요. 다음번에도 이렇게 잘 어울리는 찰떡 픽업 세트를 또 발견 하기를 기대해 보면서 오늘 야마하의 레드라벨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재미있는 기타와 더 생생한 먹거리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참치 맛있게 사 드시고요. 저희가 또 제철 수산물 그때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